안녕하십니까. 선거톡톡 공진성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소식 외에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소식일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대통령은 그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아니죠. 미국의 힘이 오늘날 중국의 도전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각국의 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할 수 있을 것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인 반면에 미국의 대통령제는 4년 연임제입니다. 재임 중에 다음 대선에 출마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3선 이상 재임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무려 4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래 1회만 연임해온 불문율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사망한 뒤에야 대통령 3선 금지가 성문화되었습니다. 3선 금지의 성문화 이후 현재까지 재선에 성공해 8년간 재임한 대통령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모두 5명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뜻하는 4년 더 라는 연호 속에 무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대의원 등 청중들에게 그들을 미치게 만들고 싶으면 12년 더 라고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사선을 하겠다는 소리인데요. 민주당을 자극하기 위해 농담으로 던진 말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수정헌법 제22조는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날은 대통령 선거일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날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단방제 국가인 대한민국과 다르게 연방제 국가입니다. 50개의 스테이트, 즉 국가들이 연합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할 권한도 엄밀히 말하면 국민 개개인에게 있지 않고 50개의 주에 있습니다.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나중에 진짜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에서 사실상 대통령이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이날을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진짜로 투표를 하는 날은 2020년 12월 9일이라고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가 있는 해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입니다. 1792년 주민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일을 법률로 정한 것인데요. 왜 하필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정했을까요? 당시 연방의회의 의원들은 선거일을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날짜를 11월 초보다 더 늦게 잡으면 눈이 예년보다 일찍 내릴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기가 힘들어지고, 11월 초보다 더 이르게 잡으면 농사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화요일이었을까요? 교회에 가야 하는 일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주말은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평일이지만 한 주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어서 배제됐습니다. 그럼 화요일과 목요일이 남는데요. 목요일은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압제를 행하던 영국의 선거일이어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남은 요일이 화요일이어서 최종적으로 투표일이 화요일로 결정된 것이죠. 그리고 매월 1일은 회계 처리 때문에 매우 바빴던 당시 사정을 고려해 선거가 초하루에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첫 월요일 다음이라는 규정을 덧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흥미로운 TMI 시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건국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연방의회나 주정부가 아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했습니다. 연방국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각 주가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운영되었는데요. 그래서 연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수에 비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기를 원했고 인구가 적은 주는 그에 맞서 각 주가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타협안으로 나온 것이 각 주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상원과 인구에 비례해 차등적 권리를 가지는 하원이라는 양원제입니다. 이렇게 상이한 원칙에 따라 구성되는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를 합한 수가 각 주의 선거인단 수입니다. 이 상이한 수의 선거인단을 어떻게 선출할지는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현재 50개 주 가운데 48개 주는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그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주는 비례 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승자 독식 방식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것인데요. 예컨대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선거인단 수가 총 선거인단 수 538명의 10%가 넘는 55명입니다. 이 55명의 선거인단을 주 내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자가 모두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독특한 선거인단 투표 방식과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되고 있는 승자 독식 배분 방식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단 한 표 차이로 지난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던 주가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세가 비슷해서 최종 선택하게 되는 정당이 자주 달라지는 주를 스윙 스테이트 또는 경합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주들에서 지지 정당을 자주 바꾸는 이른바 스윙 보터들이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 승자 독식의 선거인단 배분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전체 유권자의 직접 투표에서 이기고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가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권자의 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의 표수에서는 뒤져서 안타깝게 낙선했습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비민주적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만 주들의 자치권에 기반하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제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3일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고 이 선거인단이 나중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거인단이 배신을 하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선거인단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해도 되는지 지금껏 꾸준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놓았는데요. 각 주는 선거인단 투표 시에 주별 선거의 승리자를 지지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선거인을 처벌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고요. 애매하죠? 배신 투표를 금지한 걸까요? 허용한 걸까요? 1900년부터 2012년까지 9명의 선거인이 배신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체 득표수에서 앞서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뒤진 2016년 대선 때는 무려 10명의 선거인이 배신 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가 저지됐다고 합니다. 결과가 뒤바뀌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논란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결론이 여전히 애매합니다. 배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각 주가 자기 주의 선거인단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주의 권한에 관한 판결을 한 것이지 연방의 권한을 가지고 각 주의 선거인단에게 이러저러한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배신 투표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한조차 주의 권한이지 연방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거 톡톡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